그럼 이제 VS 코드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바의 북마크 섹션에서 레이블을 붙이는 것부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를 눌러서 VS 코드의 사이드바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 사이드바에서 북마크 아이콘을 선택해서 섹션을 열어서 현재 설정된 북마크의 목록을 확인해 줍니다. 레이블을 붙이고자 하는 북마크를 클릭해 주시고 우측에 나타난 연필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럼 VS 코드 상단에 레이블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입력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레이블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북마크에 레이블이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레이블 입력창에서 입력을 취소하고 싶다면 엔터키 대신에 ESC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북마크를 설정함과 동시에 레이블을 붙이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배웠듯이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을 눌러서 북마크 탭을 눌러줍니다. 이때 앞에서는 북마크를 설정할 때 토글 탭을 눌렀지만 이번에는 레이블을 동시에 붙여줄 것이기 때문에 토글 레이블드 탭을 눌러줍니다. 그럼 앞에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VS 코드 상단에 레이블 입력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레이블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블 내용의 입력이 끝났다면 똑같이 엔터를 눌러서 적응해 주시면 북마크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북마크 목록을 확인해 보면 설정한 북마크에 아까 입력한 레이블의 내용으로 레이블이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정된 모든 북마크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북마크가 많아졌을 때 하나하나 지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지우는 방식이 필요로 됩니다. 그럼 이때 Ctrl Shift P를 눌러 연 명령어 창에서 북마크 클리어 명령을 검색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말끔하게 모든 북마크들이 한 번에 삭제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마크를 설정해두면 북마크를 설정해둔 곳으로 편리하게 점프하는 기능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는데요. 바로 셀렉션입니다. 북마크를 이용해서 셀렉션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rl Shift P를 눌러서 연 명령창에 북마크 명령어 셀렉션을 검색해줍니다. 그럼 셀렉션과 관련된 명령에는 Selection Lines, Expand Selection to Previous, Expand Selection to Next, Shrink Selection 이라는 셀렉션 명령어와 관련된 4개의 명령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Select Lines 명령은 북마크가 설정된 모든 라인을 셀렉트해주는 명령입니다. 북마크가 설정된 라인이 전부 한 줄씩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xpand Selection to Previous 명령은 현재의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쭉 윗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이전 북마크가 설정된 라인 끝부분까지 셀렉트를 확장하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 Shift Alt J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6 라인에서 커서를 두고 Expand Selection to Previous 명령을 실행하면 이전 북마크가 설정된 라인 298 라인 끝부분까지 셀렉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명령을 실행하면 그 이전 북마크 설정된 라인까지 셀렉션이 계속 확장되게 됩니다. Expand Selection to Next 명령은 반대로 현재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쭉 아래 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북마크가 설정된 라인 끝까지 셀렉트를 확장하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 Shift Alt L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89 라인에 커서를 두고 Expand Selection to Next 명령어를 실행하면 다음 북마크가 설정된 라인 298 라인 끝까지 셀렉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명령을 실행하면 그 다음 북마크 설정된 라인까지 셀렉션이 계속 확장되게 됩니다. Shrink Selection 명령은 셀렉션이 된 상태에서 셀렉션을 실행한 방향에 따라서 북마크 단위로 셀렉션을 축소하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 Shift Alt K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86 라인에서부터 298 라인까지 아랫방향으로 셀렉션을 했을 때 Shrink Selection 명령을 실행하면 이전 북마크 설정 라인인 288 라인까지 셀렉션을 축소시킵니다. 299 라인에서부터 288 라인까지 윗라인 방향으로 셀렉션을 했을 때, Shrink Selection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 북마크 설정 라인인 298 라인까지 셀렉션을 축소시킵니다.
그럼 이제 VS 코드에서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서 북마크 셀렉션 명령어를 검색해 줍니다. 검색을 해줬다면 제일 첫 번째로 Select Lines 명령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Line 명령어를 실행해 보면 북마크가 설정된 모든 라인이 한 라인씩 전부 다 셀렉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Expand Selection to Previous 명령은 현재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쭉 윗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라인 끝부분까지 셀렉트를 확장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Expand Selection to Previous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더 윗라인에 설정된 북마크 위치까지 셀렉션이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Expand Selection to Previous 명령어를 실행하면 또그 다음 윗라인에 설정된 북마크 라인까지 셀렉션이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Expand Selection to Next 명령은 Previous 명령과 반대로 현재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쭉 아래 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북마크가 설정된 라인 끝까지 셀렉트를 확장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Expand Selection to Next 명령어를 실행하면 현재 커서가 위치했던 378 라인에서 그 아래 라인인 390 라인에 위치한 북마크 라인 끝까지 셀렉션이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Expand Selection to Next 명령어를 실행하면 390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서 404 라인에 설정된 북마크의 라인 끝까지 셀렉션이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Shrink Selection 명령은 앞선 명령어들과 다르게 셀렉션이 된 상태에서 셀렉션을 실행한 방향에 따라서 북마크 단위로 셀렉션을 축소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Expand Selection to Previous 명령어를 통해서 윗라인으로 셀렉션을 진행시켰을 때 Shrink Selection 명령어를 실행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셀렉션 됐던 것이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축소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축소되게 되고, 만약에 Expand Selection to Next 명령어를 통해서 아랫방향으로 셀렉션을 확장했다면 Shrink Selection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다시 윗방향으로 했던 셀렉션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정했던 북마크의 아이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북마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모습의 북마크 아이콘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VS 코드 좌측 하단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설정 탭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콤마 단축키를 눌러서 설정 창을 열어주세요. 설정 검색창에 북마크스를 검색해줍니다. 그럼 북마크스 익스텐션과 관련된 모든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설정 중에서 커스터마이징에 사용할 설정은 두 가지 설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설정은 라인 넘버 옆에 생기는 북마크의 경계선 색깔을 정하는 설정이고, 두 번째 설정은 라인 넘버 옆에 생기는 북마크를 채우는 색깔을 정하는 설정입니다. 만약 두 번째 설정을 None으로 설정하면 속이 비어있는 북마크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원하는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설정란에 샵으로 시작하는 HTML 색상 코드를 적으면 되는데요. HTML 색상 코드는 HTML colorcodes.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색의 색상 코드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이렇게 컬러를 픽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수직바와 이 동그란 아이콘을 이동시켜서 원하는 색을 선택하게 되면 위측 부분에 샵으로 시작하는 HTML 컬러 코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컬러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에서 설정에 입력하게 되면 원하는 색깔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정에서 북마크 아이콘의 경계선 색을 바꾸는 설정도 색상 코드를 입력해서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시에 나온 이 노란색의 코드를 설정에 입력했더니
북마크 아이콘의 경계색이 노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 VS 코드에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S 코드 좌측 하단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거나 컨트롤 콤마 단축키를 눌러서 설정 창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설정의 검색창이 뜰 텐데요. 검색창에 북마크를 검색해 줍니다. 그렇다면 북마크 익스텐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설정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데는 이두 가지의 설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설정은 북마크 아이콘의 겉의 경계선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고, 밑에 있는 설정은 북마크 아이콘에 어떤 색을 채울지 결정하는 설정입니다. 이들 설정에서 원하는 색깔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HTML 색상 코드가 필요한데요. 앞전에 PPT에서 설명드렸듯이 HTML colorcodes.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를 통해서 원하는 색깔의 HTML 컬러 코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파로 원하는 색깔을 탐색할 수도 있고, 원하는 색깔을 정한 다음에 이 동그란 아이콘을 움직여서 더 정확하게, 더 미세하게 원하는 색깔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깔을 정했다면 상단부에 샵으로 시작하는 HTML 컬러 코드가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컬러 코드를 복사해서 VS 코드 설정에 붙여 넣어 준다면, 저는 북마크 아이콘의 경계선의 색깔을 변경하는 첫 번째 설정에 컬러 코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북마크 아이콘의 경계선 색깔이 아까 녹색으로 변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시 자신이 원하는 컬러를 픽해서 컬러 코드를 알아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설정에 붙여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북마크 아이콘 속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HTML 컬러 코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북마크 아이콘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일에는 지금 현재 6개의 북마크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명령어를 통해서 이 북마크 6개를 한 번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P를 눌러서 명령어 창을 열어주시고, 북마크 클리어 명령어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북마크 클리어 명령어를 엔터 키를 쳐주면 깔끔하게 한 번에 6개의 북마크가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북마크 익스텐션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